2월 9일 수요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호주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모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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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빨리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조회는 왔네요. 동시통역으로 6개국 생중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토론토 탑센터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도 역시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을 소개를 드렸고요.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제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사원제창을 큰 소리로 외치면 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오늘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여긴다. 믿음의 믿음의 국회에 국회에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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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결단 스피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연길 탑 센터장이십니다. 우리 고재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시고 열정 스피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재열 총장님, 윤세정 본부장님, 박진희 국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고재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연길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저희 언니인 고지영 국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전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어릴 때 유난히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꿈을 이루고자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그곳에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멋지게 무대 위로 등장시킬 때 자부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또제 꿈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루었던 그 꿈은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니를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면서 언니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말. 저는 노예가 되기 싫어서 노동을 끝낼 수 있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전직이 메이크업사였다시피 저는 평소에 화장품을 갖고 다니면서 소비자들한테 풀 메이크업을 해주기도 하고 건강식품을 따서 먹이며 매일매일 찾아가서 실내쌓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늦는 날이면 소비자가 문자가 옵니다. 오늘은 안 오냐고요. 언제 오냐고요. 최근에 중국 천진 쪽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애터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지인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면역력이 좋은 게뭐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위챗에 계속 꾸준히 올렸던 그 공유를 하신 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모힘,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C, 칼슘, 네, 치약 칫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예. 저는 다가오는 3월 팀장 유지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소비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하고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도전입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경조사를 만들어내게 된 계기도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이 없었다면 간절한 마음도 없었을 테고 소비자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올해 목표는 오토핀을 받고 오토판매사를 가며 하반기 11월에 국장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꿈은 양가 부모님의 노동을 끝내드리고 저희 아들을 애터미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중국에서 지금 열정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2년도에는 오토 판매사를 넘어서 국장 직급까지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대련 탑센터장님이십니다. 강단단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단단입니다. 저는 한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말 잘 못합니다. 못해요. 大家好，我叫江丹丹。 来自大连，现在是高级营销经理，同时是大连服务中心的中心主任。那，张丹丹老师，我八年之前因为我的老公是韩国人，所以我的婆婆介绍，一直在使用爱多美的牙膏牙刷。张丹丹老师，能不能让我先翻译一下呢？ 是在2019年的7月份去到了韩国，参加了成功学院。2019年8月的时候回到中国开始分享爱多美产品。네，제가 잠깐 통역을 해드릴게요. 那2021年，朴汉吉会长说到了两者择二，那。 2022年呢，我们的目标是日新又日新。那我们大连团队呢，从现在开始努力的去做爱多美。 네, 지금 진행이 지금 좀 원활하지 못하죠.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8년 전 남편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요. 예. 네, 올해 이제 국장 도전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국장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네. 我认为能够在线上解决的事情都不是事业，所以呢，不是线上能解决的。那从现在开始，我要在中国全面的亲自的去见我的搭档们，一起好好的做这份事业。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핑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저희 파트너들 사장님들과 함께 8코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8코아를 쓰고 있습니다. 第二个呢是从2月份开始，2月2号是我们搭档经销商们的核心会议的启动，每个月的2号。 그리고 이제 저희 매월 2일은 저희 센터 경서상들의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날인데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4일이면 또 소비자들과 함께 이제 진행하는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2월 목표는 이렇게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2월 15일
全国各地的这个我的经销商，我伞下的经销商来到大连服务中心举行人生车轮拼图的活动。 2월 15일에 전국에 있는 저희 경서상 파트너들을 불러서 코로나 지역 코로나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다 이제 와서 대련에서 이제 함께 회의를 할 겁니다. 인생 시나리오 계획을 잡고 또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我的经销商要把这个活动传到我们的中国的吉林分公司分享。 저희 이번 이 대련 센터에서 모여서 하는 인생 시나리오 계획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에서도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最后呢，作为在中国的服务中心的主任，作为大连团队的团队长，那我也是从我做起，要做好中韩爱多美我们顶峰团队的桥梁。那同时呢，跟我的指导老师洪振用。 资深营销经理，还有张一兰营销总监做好沟通。 중국에서 애터미를 진행하는 애터미인으로서 그리고 센터장으로서 스폰서님들과 함께 손잡고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저의 이런 목표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단단 사장님께서 정말 팔코아를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시고요. 2022년도에 국장 직급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릴게요.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했죠. 스피치 하시는 분들은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진행 활동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실 텐데요. 네, 토론토 탑센터 소속입니다. 주 무대는 활동 무대는 스웨덴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슈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A from Toronto Top Center Diamond Master. I'm living in Sweden.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탑 센터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에이쉬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살고 있습니다. First, I want to thank my sponsor and partner and thanks everyone for giving me this chance to be here tonight to tell you about my experience. 먼저 저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I became a Diamond Master in this November, and I'm the first Diamond Master in Sweden as well as one of the leaders in Europe. 저는 작년 11월에 한반기 때 New Diamond Master가 되었고, 또한 유럽의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As you know, Army UK was opened on July 28, 2021, and not many people know about Army here in Europe.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1년 7월 28일 날 유럽이 열렸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But as a leader, I want to share this amazing company with more people and have them know about our business and its absolute quality and absolute price product. 그러나 저는 리더로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 애터미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겠습니다. I want to share today a bit about euro and how many masters they have in euros. 저는 오늘 현재 유럽의 마스터십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This is the master that we have from November. Everyone see my chest, right? 이거는 현재 11월달 작년 11월달에 마스터십을 승급한 마스터들입니다. And also that I'm become the master in
November, and I have two of my partner down here from Sweden. That's their name is Yusfina and Nikki. 그래서 저기에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승급한 게 보이고 제 파트너 밑에 둘이 이렇게 있습니다. And also I have more here. I want to share with you guys about the master that we have here in this coming.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마스터 10을 달성한 유럽 멤버들입니다. This is from July 2021 up to 31st December 2021. 그래서 현재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30 diamond master and 93 cell master who's become the master in these months that they have been achieved their master.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13명이고 셀 마스터는 93명입니다. And as you see that we don't have however we do not have any sorrow master yet, but many people work very hard here and hopefully in a few months or in the future maybe you can see me as sorrow master, we will never know. 그러나 아직 셰론 로즈 마스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후면 제가 셰론 로즈가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And I hope to open my own center in Sweden very soon. Because now in this February, they are opening and giving opportunity for those who want to open the center here in Europe. So I'm going to open my center very soon here in Sweden, and I can do it if I can do it, and everyone can do it. 그리고 스웨덴에서 저희 센터를 곧 오픈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게 열심히 합시다.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for and here is almost 2 a.m. and almost like 3 a.m. in the morning. So after giving you guys a space, so I'm going to sleep and tomorrow I need to go to work and share more about RB. 오늘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현재 스웨덴에는 새벽 3시입니다. 곧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You are at the top.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네, 우리 AC 사장님께서는 정말 여러 나라에 우리 회원을 확보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곧 승승장구를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AC 사장님, 네, 큰 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탑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우리 노경우 네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탑센터 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재열 총장님, 그 다음에 김남희 국장님, 양호 본부장님,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탑센터장 노경욱입니다. 네, 저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게 이런 큰 무대죠?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희 김남희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이시면서 저희 스폰서이신 최문경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를 받아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클랜드 탑센터는 2020년 2월에 오픈을 하고 네, 오픈을 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뉴질랜드 지사가 2020년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지사를 오픈하고 나서 센터 성장률을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줬는데요. 거기서 저희 오클랜드 탑센터가 1등을 해가지고 200만원, 하나로는 200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수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도 또 이런 이제
센터 성장률에 기반하여 이제 순위를 매겨서 또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지난번 2022년 1월 달 통계를 보면은 또 저희 오클랜드 탑센터가 회원수 대비 주문량 아니면 판매량, 회원수 증가량 모든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해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프로모션을 받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탑센터의 오클랜드 탑센터에서 소속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정말 진짜 열심히 발에 불나도록 뛰면서 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클랜드 탑센터는 2022년 1월부터 자체 내에서 원데이 세미나 형식으로 사업 세미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 사업 설명 및 제품 체험, 그 다음에 제품 설명, 이런 이제 애터미 제품을 좀 더 친근감 있고, 네,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여가지고, 제품,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 설명, 그 다음에 애터미란 회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 세미나를 매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도 3월 달도 앞으로 있을 모든 매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뉴질랜드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오클랜드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오클랜드 밑에 해밀턴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북섬하고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클랜드는 북섬에 있고요. 근데 북섬에 있는 해밀턴 지역에도 2022년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쯤에 또 해밀턴 탑센터가 오픈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서 4월 내에 제가 남섬을 방문해가지고 정말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가서 또 크라이스트 처치 탑센터를 오픈을 희망하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미팅을 가지고 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탑센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가서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월서부터 저희 세미세일즈라는 새로운 직급이 생기는데요. 세미세일즈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마 오토판매사는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판매사 그 이상 제가 지금 세일즈 마스터인데요. 2021년에는 팀장 직급은 물론이거니와 국장 직급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 직급을 우선은 목표를 하고 2022년에는 정말 열심히 꿈을 이루며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오클랜드 탑센터에서 소속되어서 사업을 같이 진행 중이신 모든 사업자 파트너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제 스피치를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클랜드 탑센터 센터장님 정말 사업 진행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개 이상의 또 센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2022년도에 센터 계획과 그 다음에 팀장, 국장까지 반드시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음은요. 직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는데요. 두 분을 대표로 모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 탑센터 소속입니다. 메리 뉴 세일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alo, selamat pagi semua keluarga besar Atomi Top Global. 네, 안녕하세요. 탑 센터 가족 여러분들. Perkenalkan nama saya Lisanti atau biasa dipanggil dengan Mary, New Sales Master dari Batam, Indonesia. 제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리산티라고 합니다. 근데 본명은 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바탐 탑 센터 소속이고 New Sales Master입니다. Pada kesempatan ini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kepada para semua leaders atas dukungan dan bimbingannya kepada saya selama ini. 이번 기회에 저를 항상 후원해 주신 스폰서님들에게 리더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khususnya kepada Ibu Rosni Selmase, Center Leader dari Atomi Top, Atomi Batam Top yang sudah memperkenalkan Atomi kepada saya. 특히 Batam Top Center장 Rosni 사장님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Oke. Okay. Awalnya Bu Rosni mengatakan pada saya bahwasanya hanya menggunakan produk Atomi saja atau menggunakan odolnya saja kita bisa mendapatkan penghasilan di Atomi. 예전에 Rosni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 치약 하나만 받고 쓰기만 하면 우리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Oke, okay. Karena pendaftaran gratis dan saya juga suka produk Korea. Maka saya mendaftarkan diri sebagai member Atomi. 가입비도 없어서 제가 Atomi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Ternyata produk-produk Atomi sangat luar biasa, sangat bagus banget. Saya sangat suka produk-produknya, sehingga saya secara perlahan-lahan mengganti semua produk-produk yang saya pakai itu semuanya ke Atomi. 알고 보니까 애터미 제품 품질이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도 애터미 제품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Kemudian saya mulai memperkenalkan ke teman-teman dan akhirnya saya sekarang sudah bisa mendapatkan merubah pengeluaran bulanan saya menjadi pendapatan di Atomi.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애터미 제품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Saya sering ikut Zoom meeting, saya sering ikut Zoom meeting dan melihat banyak sekali orang yang sudah sukses di Atomi. Dan saya juga ingin sukses seperti para leader yang sudah banyak sukses di Atomi. 여기 Zoom meeting에서 참석하게 돼서 성공자들이 되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Oleh karena itu saya pada bulan 12 kemarin itu saya mentarkan diri menjadi sales master dan akhirnya berkat dukungan dari para members dan juga para leader khususnya Diamond Master Chang Min-so dan juga Kim Dong-su yang sudah membantu saya selama ini akhirnya saya berhasil menjadi sales master di Atomi. 그래서 제가 판매사 도전하게 되었고 특히 저희 팀장님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미숙 팀장님 그리고 김동수 팀장님에게 저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arget saya di tahun 2022 ini saya ingin menjadi diamond master. 저의 2022년 목표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Saya yakin semua orang bisa sukses di Atomi asalkan kita tetap berusaha. Tidak pernah berhenti, kita pasti bisa sukses di Atomi. Atomi에서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tomi, ayo, ayo, bisa. Atomi, 아자, 아자, 아자. 네, 우리 메리 사장님께서 정말 지금 세이즈 마스터에 승급을 하셨고요. 2022년도에 또다시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은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또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뉴 세일즈 마스터에 또 승급을 하셨네요. 윤타나 사장님께서 승급을 하셨는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타나 사장님 나와주세요.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어요?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New Selmaster Yutana Kampan ครับ จากประเทศ저는 New Selmaster Yutana Kampan ที่ประเทศ에서 왔습니다. ก่อนผมทำธุรกิจ Atomi ผมรู้จัก Atomi นี่ก็คือต้องขอขอบคุณคุณสปอนเซอร์ที่มาแนะนำให้ผมได้รู้จักกับธุรกิจ Atomi นะเขาใช้เวลา 2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님 감사드리고요. 다단계 몇 년 동안 경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다단계 하다가
별로 큰 성장을 못합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직업은 소 키워서 장사했었습니다. 사업했다가 또 성공도 못하고 또 다단계 들어가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갔다 왔다 몇 년을 했다가 큰 성공을 못합니다. 그동안 근데 2년 동안 스폰서님 계속 연락 와서 애토미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회사인지 계속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사용해보고 제품은 좋네. 가격도 괜찮고 다른 게이랑 좀 다른 게는 많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가격도 싸고 다른 사람 전단하면은 또 좋아할 것 같아. 감당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단을 했습니다. 8개월 전에 결정해서 애터미는 하겠다고 그래서 집중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애터미는 사업하면은 제일 치우는 사업 같아요. 회원 가입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제품도 좋고 우리는 집중하면서 연습이 전단해 드리면은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연짐이 하면은 꾸준하게 사업에 하면은 모두 다 같이 성공하니까 그리고 협력하는 방법 있는 사업을 하니까 더 쉽고 더 편하게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애토미는 다른 단계 사업하는 것보다 완전 틀립니다. 저에게는 애토미는 최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를 연심히 찾아서 처음 시작할 때 연심히 찾아서 연심히 후원하러 나가서 전단해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속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연심히 후원하니까 그래서 판매사 도전했습니다. 올해 목적은 팀장 도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한테 도와드려야 됩니다. 저처럼 판매사 만들어야 됩니다. 파트너한테. 저는 도전 성공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도 할 수 있습니다. 애토미는 좋은 사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애토미는 좋은 회사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타나 사장님 정말 최고의 좋고 싼 제품 널리 널리 알리셔서 정말 최고의 비즈니스인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십니다. 위풍당당 노정구 크라운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Hello, 안녕하세요. 다들好. 사디캅. 아빠까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크라운 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한국은 1월 1일에 신정이 있고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 설이죠. 설날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크게 전쟁의 포화에서도 이렇게 크게 선진국의 반열에 들 정도로 이렇게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설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두 번 있어 계속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한국이 이렇게 날로 발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나누고 남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 되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각처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우리 태국에 계시는 윤타나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님 승급하셨는데 기존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있으시다네요. 경험 있으신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허구쟁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한 스폰서의 안내를 통해서 그렇죠? 거절을 이렇게 긍정으로 바꾸는 면서 애템의 가치를 이해하시게 되면서 어때요? 오! 그러시잖아요 방금. 애템이 같은 회사 없다. 애템은 참 쉬운 사업인 것 같다라고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해본 우리 윤타나 사장님이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애템의 진정한 가치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웨덴. 세상에. 지금 새벽 몇 시예요? 새벽 3시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새벽 3시. 근데 지금 한국에 10시에 줌 조회를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있으신가요? 어떻게 있어요? 아직도 이부자리에서 안 나와 계신가요? 줌을 꺼놓고 베개에서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세트미 사업 성공하겠어요? 근데 우리 스웨덴에 계신 우리 사장님은 스웨덴에서 최초로 다이아몬드 마스터 하던 거예요. 최고 직급자예요. 스웨덴에서. 그렇죠? 대단하죠? 또 뉴질랜드 우리 노경욱 센터장님. 아,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까 하고 그죠? 호주 뉴질랜드를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온 가족 데리고 여행하면서 우리 애들 교육 문제도 그때만 해도 교육 문제를 위해서 정말 살기 좋은 자연이 천에 천국이 있다면 뉴질랜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보세요. 너무너무 진짜 천혜의 자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죠. 그 뉴질랜드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뉴질랜드에도 세상에 제가 그때는 애터미 할 때가 아니잖아요. 호텔 사고 있을 때니까. 어때요? 뉴질랜드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지금 어때요? 아, 뉴질랜드 그 오클랜드에 제 눈에 훤하죠. 오클랜드가. 아, 그렇습니다. 해링턴도 훤하고 그렇습니다. 아, 노토라도 가본 적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상에 제 산하에 센터가 생긴다네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센터로
우리 오클랜드 탑센터. 그리고 이제 해링턴에 우리 또 탑센터가 생긴다. 새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와, 그곳에 이제 우리 탑센터가 생긴다네요. 정말 제가 뉴질랜드 꼭 갈 겁니다. 꼭 갈 겁니다. 여행 겸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여행 겸. 그럴 겁니다. 격려도 해드릴 겸 갈 겁니다. 정말 멋지 각체에서 열심히 사하고 계시고 계신 또 우리 날마다 또 발리에서 또 바탐에서 자카르타에서 또 족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있죠? 전역에서 우리 메리 열심히 줌 세미나 하면 사회보고 있어요. 우리 메리. 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런 자세로 열정적으로 하는데 성공 못하면 기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펀트타하고 짜트롱이 제가 그분들이 애터미 지사가 생기기도 전에 그분들을 먼저 만났죠. 먼저 만나서 애터미 이제 빅 리더로 태국을 끌고 가는 두 분이 끌고 가는 그런 빅 리더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목표이기도 한 리더스 클럽에 이제 고로 상반기 입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각체에서 이 시간에 또 일본에서도 다 듣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그리고 강단단 사장님 한족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애터미 가치를 알아보시고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감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각각 서 있는 위치는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가 됐습니다. 뭘로 하나가 됐어요? 애터미로.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애터미라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같을 동자, 뜻지자,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하는지 단어 잠깐 생각 안 나네요. 이게 다 통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다니엘, 영어로 뭐라고 하지? 영어로요? 동지. 잘 통역하고 있는 거 보게. 동지. 생각이 같은 사람. 에? Camaraderie or same thoughts. 그렇게. 그래요. 오케이. 난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오, 인도네시아 말로 모르면 어떻게 통역을 해? 잠시만요. 저 다니엘 사장님한테, 다니엘 팀장님한테 영어로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 지금 우리 사장님이 영어로 뭐라 했잖아. 다니엘 다시 이야기해봐 영어로. 통역을 해. 안 들려요. 다니엘 다시. Camaraderie. Do you know it? Please tell me, Esther. Please tell me.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같은 생각은 압니다. 아, 같은 생각 알아? 그래요. 사이폰? 타일랜드 사이폰? 예. 키트먼간입니다. 키트먼. 정확히 통역했겠구만. 그래요. 중국은 이제 영어가 뭐 중국말이니까 동지가 같을 동자가 뜻짓자니까. 그래요. 우리는 언어는 다르고 각자 처한 위치도 다르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나라는
태양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나라는 별을 보고 있는 그런 각자 차한 위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거는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뭐죠? 좋은 제품 싸게 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드리면서 나도 그것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남을 도와주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이란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에 모아졌어. 사업이란 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셨으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했잖아요. 그때는 미국도 없었고 캐나다도 없었고 당연히 전 세계 어디에도 애터미가 없었죠. 한국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애터미가 환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영 못 받았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당 영어를 모르니까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란 말을 알겠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태국서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캐나다도 스웨덴도 뉴질랜드도 그죠? 필리핀도 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재미는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스웨덴에서 나 가보지도 않는 나라예요. 얼굴도 못 봤어요. 세상에. 에? 최고 직급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스웨덴에서. 멋지지 않나요?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세상에. 이민 가서 살려고 한번 아랍으로 갔던 뉴질랜드에서 애터미를 하면서 제 조직이 산하에 이제 모범 센터로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각 나라에서 지금 어디든지 지금 태국이면 태국, 뉴질랜드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스웨덴 스웨덴. 각 나라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선두주자입니다. 선구자입니다. 애터미의 대단한 이 정보를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나라에서는 가장 빨리 받아들이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이켜보면은 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각 나라에서 최고의 리더가 돼 있을 거예요. 대신 내가 먼저 정보를 받고 선구자 역할, 선도 앞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지 않는 환경에서 만만치 않겠죠. 거절이 많으니까. 애터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같은 사람을 한 분, 두 분 인내와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다 보면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만들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면요. 두 명에서 세 명 만들기는 아주 쉬워요. 세 명에서 네 명 만들면 더 쉽습니다. 점점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한두 명씩 많아질 때마다 내 사업은 점점 저항이 줄어듭니다. 에요?
생각이 나 혼자 알렸던데 이제 두 명이서 알립니다. 세 명이서 알리고 네 명이서 알립니다. 각각.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구자는 좀 애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장으로 각 나라에서 여러분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12년 전에 혼자 시작했지만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잘한 것은 혁신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계속 애터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한두 명이 받아들이고 한두 명도 한 번 이야기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열 번 이상을 이야기해야 받아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각자 한두 명이 열 번 이상을 이야기해서 한두 명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저의 조직이 이렇게 펼쳐나가 있고 전 현재 제 산하에 약 50만 명의 멤버십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는 유지비가 없어도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내 마트에서 애터미 내 마트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삽니다. 남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써봐라 소개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저한테만 팝니다. 각자 여러분들 50만의 멤버십 회원들이 각자 자기한테만 파는데 어때요? 저는 하루에 일 매출이 약 4억 정도 일어납니다. 약 4억 정도. 그러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한국에서 10년 전에 조그맣게 출발했던 나비의 날개 짓이 지금 애터미가 전 세계로 강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는 업종은 무슨 업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이상하게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애터미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봄이 안 왔습니다. 아직은 춥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영하 아침 최고,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 2도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죠. 그런데 그때 입춘이라고 그럽니다. 입춘으로 한국은 입춘이 됐는데 그날 입춘에 낮 최고 기온이 영하 2도였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 이상하죠? 봄도 안 왔는데 봄이래요. 자, 입춘은 뭡니까? 세울 립다. 봄을 세우는 것입니다.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마저도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계절마저도 세우는 계절마저도 내가 만들어가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춘, 입하, 입추, 입통 그럽니다. 사계절을 항상 내가 미리서 앞서서 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봄을 만듭니다. 세웁니다. 이건 뭐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어때요? 추운 겨울에는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동안가는 걸로 겨울에 어때요?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시골에서는 새끼도 꼬고, 가마니도 짜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오니까 봄 준비를 해야 되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논에도 가봐야 되고, 종자씨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종자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계절도 그러는데, 우리 사업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2번. 세미 세일즈 판매사가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응? 토론토에서 동분소재하고 고생하는 우리 박영미 사장님, 노경욱 뉴질랜드, 또 태국, 인도네시아. 이거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미 세일즈를 정확히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용의 날개를 달아, 호랑이의 날개가 달아지는 그런 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거는 회사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힘들게 사업하고 계시는, 특히 해외에서 힘들게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장님들을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큰 프로모션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지금 한국에 계신 스폰서들은 해외에 계신 사업자들하고 긴밀하게 줌을 통해서 소통하셔가지고 해외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효과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라도 뜻이 맞는 우리 리더들하고 하려고 했어요. 뜻이 맞는 리더들하고 하려고 했는데 천만 다행해서 다행히도 회사가 이 세미 세일즈라는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모두 다 올 한 해는 세미 세일즈라는 이 엄청난 프로모션을 통해서 성공의 기반을 완벽하게 닦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미 세일즈 마스터에 여러분 집중 몰입을 하시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노정구 크라운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호쿵캅.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본사 RCC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링크가 단체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녁 9시 중국어 줌미팅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세미나죠? 네, 그리고 내일은 오후 1시 본사의 원데이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오후 10시 인도네시아 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성공 스쿨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3시 영어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통역과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네, 성공고 준비! 야! 성공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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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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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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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
정훈 사장님 유튜브. 어, RCC. 어, 미안. 너무 HP 마마냐 아니